집 가고 싶어.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굴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와, 밥 못 먹겠어 오늘. 살려주세요. 와, 어느 힘든 날이다 오늘. 수학여행 가본 적 없어요. 야, 지금 저희가 이제 연습생 때는 야, 학창시절 때도 뭐지? 수학여행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하에만 있었는데 진짜로 지하에만 있었어요. 숨도 숨 쉬었지. 맞아요. 여러분 약간 아, 수학여행 느낌인가? 어겨울이 모르겠다. 자, 교수야. 교수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야, 우정 구름 머리 때다. 헷갈려 있어. 지금은 아침단 때 머리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럼 뭘까? 우리끼리 장난치고 우리끼리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까. 야, 뭔가 좋은 약간 좀 의미있어요. 약간 해나가는 것들이 조금 약간 해나가는 것들. 그럼 저희 충분히 저렇게 했어요? 우리끼리 뭔가 해나가는 것들. 빨간 모자 쓰고. 세븐틴의 따뜻한 나들이. 따뜻한 나들이. 행복한 나들이. 편안한 나들이. 천국 가네. 저 세븐틴. 세븐틴. 뒤에 있어. 아, 이거 어딘진도 모르는 곳이 가서 뭐가를 찾아가는 여행. 어딘지 모르는데 가서 뭐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 배낭여행이네. 배낭여행. 나는 민규 께 정말 궁금해. 사고 되게 많이 쳐. 민규 빨리 확인합시다. 민규 씨. 피디님 너무 똑같이 똑같이 그랬는데 미니 쓰셨어. 열어보기 전에 뭐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고르시오. 아, 아니야 진짜 민규. 아니면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하나가 뭐, 다 좋은데? 빨리 열어보자. 기대하세요. 프로젝트에서 너무 뭐야. 세븐틴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느 멋진 날이지. 아, 그럼 제목이 어느 멋진 날 아니에요?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어느 멋진 날 우리 해? 완전 어느 멋진 날 그 재밌겠어요. 맞아. 밥 먹고 막 난리 나고 막. 이렇게 하다 춤춘춘 이렇게. 춤춘춘 이런 거. 하나, 에이, 말해.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 어떤 어느 멋진 날? 편안한 세븐틴 럭셔리야 재미 여유로운 즐길 수 있는 안정적인 안정적인 문제야 럭셔리하면 편안하고 재미 그렇지 럭셔리야 럭셔리다 세븐틴의 럭셔리야 어느 멋진 날 기대해주세요 진정한 리얼을 보여준다. 아 세븐틴의 첫 생얼 방송. 아야하 안녕하세요. 아니 도겸 씨가 아니라 오늘은 이성민 씨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도겸 아닌 이성민입니다. 네 이성민 씨 한번 짐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이거 모르세요? 가습기를 합니다 형, 이거. 이거 안에 가습기. 야 오늘 가습기를 싸고? 사람 뭐야? 진짜 놀러 간다 생각하고 옷만 챙겨봐. 야, 옷만 챙겨봐. 옷이야. 아, 근데 약간 형, 약간 불길하지 않아요? 어? 나 아까, 그냥... 아까 근데 부사장님이 고기를 사줬어. 아니 근데 우리 해주고 싶은 여행 되게 해준댔잖아. 그때 찍었잖아. 세븐틴의 럭셔리야. 아, 야, 야. 세븐틴, 세븐틴. 야, 야. 아니, 지금에. 준이가 세 명의 집인데 야, 진짜 야, 절대 못할 것 같을 거야. 여기 패딩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서 다 넣었어. 패딩 네 개, 신발 세 개, 장교 이게 뭐 맨투맨 여섯 개 장기 정도. 잠깐봐. 장기적이 완전 패딩 것 같은데. 아니 할 수 있어. 나 준이 따라야지. 할 수 있어. 소영 지금 잤었어? 나 잤지. 예, 조쇼. 예. 어, 조쇼 댄스 조쇼. 됐어. 그래서 삼바 한번 준비할게요. 형. 홍 사바? 됐어. 뭐 하세요? 아, 형 속어 있어요, 이거. 아, 속어 있어요. 뭐 하냐고요? 아, 왜 그래? 아, 진짜. 그 뭐야? 이거는. 이거. 그 밀가루 반죽 그거 아니야? 에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불에 먼지 뭐 옷에 먼지 안 하던 것 좀 하지 말래 좀. 어 진짜 이거 원래 거짓말 치네. 내가 2,000원 주고 산 거거든. 거짓말 치지 마. 뭐? 어 본운이다. 어. 우리 본운이. 어 안녕. 본운이 앉아봐. 여행을 갑니다 세븐틴. 아 대박. 완전 좋아. 좋은데 가고 싶다 막. 국내도 좋아. 진짜. 야 근데 우리나라에 진짜 여행 정말 좋은데 정말 많아. 우리가 몰라서 안 가서 그렇지. 해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독님. 아니에요. 과장님한테 통화하는데 우리 날 추우니까 장갑 있는 사람들은 장갑 챙기라는데. 어, 나 장갑 챙겼어. 나 장갑 챙겼어. 나만 안 챙기고? 추운데 간대? 아니 또 더운데 간대는데 어때?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표정 왜 흘려. 네? 나 너무 아닌가? 지금? 아니야 괜찮아. 아니 우리 다 아니야. 챙길까? 아니 근데 방금 또 더운 데 간다 했잖아요. 응? 막 더운 데 간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 몰라. 아무의 말도 몰라. 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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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에스쿱스 두둔. 제가 이 세트에서 나도 보호색이거든요. 잠옷이 심상치 않았는데 이불마저 똑같은 급수야 어디였어? 이거 아니지? 어이? 있네? 이제 곧 여행 떠나는데 어때? 기대돼요? 기대돼? 뭐 있지? 일로 와 너도 들어와. 깜짝이야. 너 들어와. 뭐야 내 침대. 또 뭐 챙기려고. 어쨌든 5일 동안 놀고 올 생각에 너무 기대돼. 맞아. 아 놀러 간다. 약간 그거잖아. 힘든 시기에 꿀 휴식? 그치. 짱죠. 우리는 이제 좀 쉬다가 이제 바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쳐. 이게 웃는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길. 안녕. 아, 왜 계속 나 부르는 소리 했지? 지루하기만 한 몸은 Far away,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언제까지나 진전 안녕하세요 야, 어디 오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소리 질러 멋진 날 감사합니다 여행 리얼리티 찍게 됐는데 네. 어떠나요? 너무 좋아! 날씨가 멋있어요 지금 비 맞고 있는데도 좋아요 잠깐만 완전은
네. 200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네. 자도의 해산 국립공원이에요. 와. 싱싱한 해산물을 마음껏 오! 해산물이 굉장히 많고. 아! 해산물도 조개 최고. 조개 최고. 지금부터 세븐틴 어느 멋진 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 어떻게 기분 좋냐? 우와, 누가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여기 어디 식당? 야, 와우. 야, 우리한테 이런 날, 이런 날이 우와. 우리 정말.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 아니야, 이거. 뭔가 이거, 그거 뭔가 있는데. 눈을 못 떼겠네, 음식에서. 오, 진짜 상차 이런 거 아니지? 진짜 상차 이런 거 아니지? 이거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죠? 즐기시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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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즐기세요. 네. 일단 즐기자. 알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먹고 싶은데. 아이고. 와, 말을 이렇게 간다. 간다. 포장, 포장. 우와. 어떤 거 찍어야 돼 이거? 형님은 뭐 그냥 찍고 싶은 거예요. 이거? 입에가 막 입에서 녹아버렸어. 아, 맛있어. 나 진짜. 야, 여기 너무 빨리 없어져. 혼자 형은 어젯밤 어떤 난, 여행을 꿈꾸고 왔어? 난 어저께 꿈꿨는데 그새 꿈꿨어. 아. 어제 우리가 엄청난 일 꿈꿨잖아 우리 막. 지금 같은. 어. 막 먹고. 막. 아 근데 딱 지금까지가 진짜 저희가 원업이 아 맞아 맞아. 난 근데 해외 갈 줄 알았어 해. 아 그거. 나도 해외 갈 줄 알았어. 여권 기다리는 거 같아. 아니 매일 조용히 여권 챙긴다 해가지고. 나는 네. 해외 상관없어 난 다 좋아. 원이 형. 아 형은 어떤 여행을 꿈꿨어? 나는 항상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편히 쉬는 여행. 아, 숙소 봐. 우리 콕재 형은 어디 가고 싶었어요? 이런 곳으로 오고 싶었어요. 공기 좋은 곳. 맞아요. 여기 회사 이런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좀 쉬다 가고 싶었어요. 예. 좋구만. 어, 뭐야? 어, 뭐야? 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내가 했는데? 아, 이거. 그게 뭐야? 뭐야? 가비야. 아니, 아니, 내 생각에는 천천히 부쩍. 이게 뭘까요? 멀미약 아니야, 멀미약? 뭐야? 어지럼증, 구토, 두통. 야, 너 콜라 뱉었나? 맞네, 멀미약 맞네, 멀미약 맞아. 진짜. 멀미약을 내주신 거지? 나 멀미 진짜 심한데? 아, 제발. 그래서 뱉하는 시간이 언제죠? 야, 뭘 계속 말해볼까, 그냥? 어, 해보자, 빨리. 해보자, 그냥 말해보자. 새우! 뭘 새우가 왜? 새우! 어부! 회! 새우잡이! 매생이! 잡이야, 너. 아, 뭘까? 뭘까? 나 좀 원래 잘해야 될 것 같아. 야매치찜! 야매치찜! 아니, 야매치지 않아. 그거 하려다가. 그럼 말도 꺼내줘. 낚시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낚시 얘기하신 분? 지금 맞네, 낚시네. 아, 낚시네. 아, 말을 해야 되네. 낚시다, 낚시. 어, 야, 그거에 지금 먹은 것들을 잡아오세요. 와, 이런 거. 아, 와! 아, 어, 설 아! 에이. 에이. 그냥 배를 타고 들어가는 거야. 딱 단순하게 한 생각 합시다. 낚시야. 효류? 내가 보기에는. 효류? 효류? 효류. 잠깐만. 대박이다. 어? 진짜요? 맞지마. 알았어. 지금까지 나온 단어를 종합해보자. 낚시. 내가 첫 번째 말인데 어느 멋진 날. 표류. 그냥 표류. 섬에서 표류를 해서 낚시를 해야 돼. 뭐? 어? 맞지, 지금까지 단어들을 종합해보자. 그렇지. 아, 봐봐. 근데 지금 딱 느낌이 우리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야. 그냥 그치? 어느 멋진 날 그 다른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래. 그거야, 아, 그냥. 그거야. 그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아유, 미친다.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불안해하지 말고 즐겨, 그냥. 즐겁게 먹어. 야, 근데 한 가지 알아줘야 되는 게 있어. 아무리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가서도 우리가 즐겁게 살면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어디 가렸습니까? 그래, 그래.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가자, 긍정적인. 우리가 언제부터 뭘 가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평양 식사 즐기시고 저희도 배고파서 밥을 좀 먹으러 가야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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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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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새해 소망 한 번씩 말해보자. 마, 2016년도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 최고가 하면 내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 이번에 컨셉이 뭐야? 그니까. 근데 너 컨셉이 얘기하면서 내가 봤을 때 약간 잘못 잡은 것 같아. 컨셉이 뭐야? 나 컨셉 잡고 있는 중이야.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세븐틴이 신인상을 받는 꿈을 꿨어요. 진짜로? 진짜로요. 그 꿈에서 제가 꾼 꿈에서 호시 형이 막 그 자기가 당당히 나와줘. 세상을 놀래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근데 진짜 만약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으면은 수상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나 못할 거야. 이쯤! 그래도 형, 리더. 신민규 신인상! 제가 할게요. 세븐틴! 에스콤 수씨, 수상 말씀하세요. 수감, 소감 말씀하세요. 저희 약간 데뷔 좋으셔야 했는데. 13명이서. 제가 받은, 아, 제가 꾼 꿈이 예시몽이었으면 좋겠네요. 세븐틴. 세븐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선수 대표님, 그리고 저희 팬분들. 감사합니다! 진짜 낚시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찌찌기. 아니면 뭐 배 만들어서 강건 넣기. 여행을 가고 싶지. 여행을 가고 싶지. 표류를 하고 싶지. 귀엽지? 이거 봐, 내가 좋아서 한 마리. 아, 또 대물라. 이건 봐, 카메라. 손 잡자. 손 뻗어. 자, 하나. 아니, 그 상관없어. 장난이잖아. 이게 재밌는 거야. 이게 재밌는 거야. 이 형 이걸 잡아야 돼. 장난 아니라고. 아, 그래, 그래. 아니야, 나 장난을 할게. 자. 너 일주일간 나에게 가장 잘해줬던. 와, 정원이 형 표정 완전 경직된 아닌데? 표정 왜 그래? 아니야, 동생이니까 뭐가 준 거지 형. 아, 삐지지 마요. 완전 아프죠. 싫어지는 거. 완전 싫어지. 나 삐진 거 아니죠? 네, 나 오늘 일기 쓰려고. 뭐라고? 오늘은 내가 아끼는 동생 한 명을 잃었다. 잃었다. 그럼 우리 그거 해볼까? 승관이 테스트. 콜콜. 아, 네, 콜콜. 시작. 1, 2, 3, 4. 그치. 나빠 망했네, 망했네. 배신자. 난 너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오늘 일기 쓸래? 너도? 내가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다. 오늘 동생 잃는 날이에요. 동생 잃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승관이 어딨냐? 아, 여기 있잖아요. 우리 도겸이. 승관이 여기 또. 도겸이 여기 있어요, 도겸이. 우리 내 애기 어딨냐? 여기, 여기. 애기. 넌. 부승관,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보여줄게. 배우기! 어서오시다! 여기가 어디야? 여기는 지금 완도 연암 여객선 여객선 터미널. 예. 오늘 저희 배 타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배 타러 가는 거. 배 탈 거야. Let's go. 아, 맞아. 자, 할 수 있지. 안녕하세요. 어, 우리 표 이름 써 있었어? 넌 못 알아보는 거 아니지? 여러분! 얘들아, 여러분! 무슨 일? 자슈아 헌. 갑자! 야, 승관이 제주도야! 승관아! 제주도 있는데! 여기 써있네요, 저희가 가는 곳.
가는 거 어디야? 여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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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서도 갈 거야. 여서. 여러분, 여서도 어서 갈까요? 아 진짜. 여러분. 네. 네. 아 여서도 가서도 너무 당황하지 말자. 가자. 여서도. 바로 타면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2시 50분인데 여서도 여러분 소리지 말고 지금 가면 될 것 같아요. 10분밖에 안 나와서 10분밖에 안 나왔어. 야 가자 섬사랑 지로. 어디다 내라고요? 그대로 내려가. 기다려, 이거 봐요. 아가씨. 그냥 쭉, 그대로. 야, 지갑 빼는 거 내려, 빨리. 지갑 빼는 거. 일렬로, 일렬로. 나 일렬로. 가고 싶어요. 저 옆에 탈, 탈. 빨리 내고 싶다. 어, 추워. 얘들아, 일자로 추워, 쭉. 땡길게. 자, 우지야. 형, 저거 땡겨. 우지야. 나도 뭔지 몰라. 나눠주신 거야. 호시야. 케이야. 진호. 네. 네. 호시야, 호시야. 1분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했다. 나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나는 여기 있어. 야, 얘들아, 텔링이 뭐지? 텔링, 텔링, 텔링. 안 열려, 안 열려. 뭐야?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데. 아, 뭐야? 아니. 안 들어가! 아, 이, 솔직히 말해, 이건 아니. 그러지 마. 엠, 어, 오늘 나 보자잖아요. 빨리.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잖아. 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없어! 이거 모르세요? 가습기를 합니다, 이거.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여기 앞에. 아니, 너무 한가? 아니, 이렇게 캐리어 왜 싸운 건데? 뭐야? 저희 안 돼요, 진짜로. 안 돼. 아, 뭐야? 야, 잠깐만, 우리 팀 안 들어! 오늘 멋진 날 그 다른 선배님들이 하셨던 네. 그룹 그거야 그냥 그거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 편히 쉬는 여행. 살려주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오늘 못 찍나요? 아니요? 선생님들은 짐 다 싸셨어요? 남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진짜 멘붕이다. 아. 안녕하세요. 진짜 이거 어떻게 지 야, 나 가방찜 가. 진짜 급하게 나도 아저 이게 우리 신발 모아서 정리해서 아나나 속옷을 챙겼어야 했네. 아나 속옷을 못 챙겼네. 네 개나 챙겼어. 난리났네 이거. 진짜 이거 뭐야. 면도기도 안 챙겼네. 여러분, 네. 봉투 안에 담지 못하는 거는 갖고 갈 수 없어요. 담았어요. 아니요. 담았어요. 자, 봉투가 닫혀야 됩니다. 봉투가 어떻게 닫혀야 된다고요? 네, 봉투가 닫혀야 됩니다. 넘치는 짐은 나한테 줘. 내가 좀 약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아니 라면 너 그래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과 이런 차 아 오시야 나 모자 꼭 필요해 아 오시야 아 나 팬티 입는 건데 이거 지금 쓰면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5일 있는데 이 비닐팩이 너무 좀 솔직히 너무하십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진짜. 들어가는 게 없어 들어가는 게 뭡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거네. 야,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 감독님께서 봐주셔. 재밌다. 재밌다. 오늘 멋진 날은 습니다 진짜 멋진 날. 멋진 날. 오늘 슬픈 날. 와, 저 이런 거 제일 하고 싶어요. 이런 거 제일 하고 싶니? 지금 말이야 그게? 5일 동안 생활해봐 이거 오해가지고. 선물로 생활하는 거야. 어떻게? 네 보여주세요. 자, 한 명씩. 네 호시입니다. 네. 나머지 못한 분. 네. 아, 진짜 냉정하시다. 민호. 네, 민호. 지퍼락이 안 닫힌 거예요. 지퍼락을 닫아야 돼요. 이거 내 생각에 형 나한테 좀 줄까? 내가 좀 챙겨줄까? 야, 나한테 가져갈래? 어, 내가 챙겨줄게. 그래? 아, 너 봐. 네? 차라리 이거. 원우. 오지. 뭐예요? 형 이거 뭐예요? 슛. 갖고 있으면 돼. 아, 갖고 있으면 돼. 안 닫혔어야 돼. 하나 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이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용이하는 뭐 있어? 잠갔습니다. 정한! 아, 더워. 일단 좀 벗어야겠다. 아, 참 못 벗어야겠다. 벗어야 되겠어. 아, 이거 할 수 있어. 정원이 형,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있어요? 아니. 저보고. 네, 좌보꾸기에. 공기 이렇게 빠지고. 이건 뭐, 이런. 야, 안 들어가. 들어가. 뭐야,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좌보. 아, 아니. 내가 있으면 받을. 좌보. 좌보. 됐어, 됐어.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됐어, 됐어, 됐어. 100% 돼, 이거. 아니, 승하야, 왜 떼메인을 왜 가져왔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바지를 넣는 게 이상한 것 같아. 됐다. 됐어요. 인정. 오케이. 오! 이게 들어간 거야, 행복해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그럼 저희는 옷을 일주일 동안 이것만 입어? 버리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팬티 한 4개 생겼다. 치아. 아직까지는 재밌다. 아직 럭셔리한 여행이었는데. 야, 아직까지 재밌네. 럭셔리한 여행 어디 갔어요? 아직까지는 재밌어. 아직까지는 재밌어. 다들 고생을 하면 또 달라질 거야. 지금 한 가지 모아두자. 위에 올리자. 이게 우리가 5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야. 아, 진짜 대박이다. 왜 이렇게 다 있어? 어? 야, 우리 망했어. 큰일 났어. 망했어. 아, 이제 이럴 때 명언이 또 있잖아. 조심해 살고, 조심해 살고 그런다. 세트 지금 죽는다. 세트 죽는다. 뭉쳐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 뭉쳐야지 살 수 있어. 야, 축 떨어도 우리끼리 뭉쳐야지 잡아야지. 1봉투로 악착같이 살아면 옷을 보여주자고. 아, 잘못이다. 파이팅! 파이팅! 준비됐다,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다 들어가, 우리가 나와. 준비됐다, 준비. 준비됐다. 막 까지고 오늘 막 살면 몇 살을 해야지. 우리 잠옷 편하게 입으면서 살아야 돼. 그래. 우리 막 잘 때 뭐 잠옷 입었나 팬티 입고 자지. 조금만 조용히 합시다. 우리가 열심히다. 네. 저기 열심히.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침에 좀 날씨 좀 따뜻해지면 아침 어떻게 따뜻해져? 이 사람아 집 빨리 자는 게 좋을 거야. 아, 괜찮아. 근데 나는 솔직히 걱정 안 되는 게 민규가 있어. 민규가 집 지어주고 음식 해주고 장작 해주고 낚시하고 다 해줄 거야. 아, 또 우리 정한이 형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가요? 너는 많으면 민규 할 수 있어. 자, 지금 자도 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죽었어. 안녕, 잘 자, 얘들아.
야, 벌써 깜깜해. 이거 똑같은데 아니지? 똑같은 게 아니지. 똑같은데? 야, 왜? 아, 여기 어디지? 어디? 고생 많으셨고요. 이곳이 어디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서민군 확실합니다. 여서도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 여서도라는 섬이에요. 오늘 오늘 멋진 날. 네, 여러분에게 저희 프로그램의 제대로 된 제목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멋진 날이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제대로 이게 아니었어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뭐야? 아, 13소년 벼르기. 빨리 이거를 찢어. 야, 불태요. 그래, 오늘 멋진 날이야. 지금부터 일단 유닛별로 네. 세 팀으로 나뉘어서 네. 여러분의 살 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아, 어떤 힌트가? 질문 있습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저 집들이 끝인가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네, 그럼 지금부터 흩어져서 집은 있는 거죠? 집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집만 있으면 네. 힙합팀 가자. 가자. 아,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갑시다. 다 들어가. 다 저양불. 다 철수. 야, 우리가 다 오르도록. 여기 혹시 택시 택시 없나요? 택시? 누군가? 그러면 보컬 팀이 이쪽을 맡아줘. 이쪽 맡고 힙합 팀이 중간을 갈게. 어, 잠시만. 버버 저 버버들 저 위에 놓고. 야, 좋으니까. 야, 아니야. 우리 다 한 팀이야. 우리 다 한 팀이야. 한 팀이야. 우리 대결 아니야. 야, 우리는 왜 콘서트 할 때도 힘든 것만 시키고.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런 거지. 믿으니까 제일 최고. 믿음이 강해. 아, 또 이런 거 할 때 넘어가줘야지. 야, 팀으로 오면은. 할머니 집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런 데 있어. 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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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난 이거 되게 제대로 이렇게 섭지도 않은데 뭐야 이게.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 짬뽕. 나 짬뽕 먹고 싶어. 짬뽕! 와, 짬뽕 그걸 마시고 싶다. 짬뽕 오늘 한 번에 한 마마. 뭐라고? 뭐라는 거야? 예, 군만두 서비스. 군만두 서비스. 짬뽕이 많이 많이. 저기부터 가볼래? 그래. 그래. 여기 저 집이 의심되거든요. 어디? 네, 소라 민박. 소라 민박? 저기 저기. 네. 야 잠깐만. 혼나 올라가. 여기를? 돌탑 타고 올라가. 여기 타는 거 아니야? 그럼 가보자. 여사도. 여사도 왔다. 여사도 내가. 여사도. 여사도 내가. 고향이 어디예요? 남양주. 남양주인데 경상도 사투리. 아, 내 멤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배워, 사투리 배우기. 우리 뒤에 때 약간 사투리 억양이 좀 있던데? 좀 있지. 좀 있지? 아니, 뭘. 이런 걸 다. 한번 여쭤볼까? 좀 뭐야? 이게 길이 있어? 어? 어? 왜? 약간 맞는 것 같은데? 왜, 왜, 왜?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닌 걸로. 아니, 아니. 아닌 걸로. 형. 왜? 이 집 느낌이 좋아요. 왜?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촬영이 기가 이거 봐, 촬영 기구 있다니까, 이거 봐. 아, 맞네. 촬영 기구가 있어. 에이, 맞네. 촬영 기구 다 있어요, 카메라가.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거 아까 전에 PD님께서 우리 멀미약 줄 때 썼던 거야, 이거. 알지? 네! 아, 들어가볼까요, 지금? 야, 이거, 뭐야, 마음대로 들어가야 돼, 이거? 범죄 아니야? 내가 침입 아니야, 이거? 여기가 제가. 아, 여긴 아닐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가까운 데가 이제 스태프들이 지내는 저 집이야. 저런 거? 저 집이야. 가볼까?
다 2차 한번 가면 안 돼요? 여기 근데... 아니, 여긴 아닌가 보다. 일단. 아, 한 번만요. 아니, 여기라니까, 여기, 여기. 한번 갔다 와볼게,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갔다 와볼게, 기다려봐요. 쟤 진짜 고집이 세다. 아니. 내가 가고 있어, 내가 한번 갔다 올게. 혹시 모르잖아요. 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 아닌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뭐 카메라라니까 리얼리티 촬영하는 팀이 온다고 얘기 들은 거 있으세요? 여기요? 네. 여기는 아니고. 네. 그 위에 집 거기서 그 어디 신인 가수들. 예예예 예. 어디서 세요? 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집이 어디에요 어머니? 어머니 집이 어디? 어머니 집이 어디에요? 아 왜요? 왜요? 왜 안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야 나. 찾았다! 저희 어서 빨리 퍼포먼스한테 연락해 주세요. 걔네 지금 언덕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서 오게. 여기. 우와. 들어가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냅두고 퍼포먼스 팀한테 말을 해주지 말자. 조금. 믿으니까 그런 거지. 믿으니까 제일 체력 좋으니까. 유니블리. 자, 들어가보자. 저희 이제 짐을 놓고 나오겠습니다. 일로 왔어, 가나. 너희 보다 힘이. 완전 좀 높게 있다. 와, 계셨구만. 깜짝이야. 벌써 왕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계시는데요? 아, 카메라 다 들어가고 있어. 안에 들어가서 진행구나. 고구마 있어, 감자. 네. 아. 여기 방이 다 연결돼 있어. 방이 다 연결돼 있어. 나루토. 방이 다 연결돼 있어. 이 세 개의 방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 13소년 표류기. 표류기. 집에 도착했죠? 저희 집이에요. 5일 동안 살. CD 플레이어 있어. 휘성 선배님하고 GOD 선배님들. 우와, 뭐야. 어, 움직여. 아니. 형. 아니. 카메라 움직여. 그게 문제가 아니야. 화장실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어. 어머! 아니! 야, 근데 이거 신기해. 카메라 움직여. 형, 카메라 움직인다니까? 원점. 베라. 형, 신기해. 움직여요? 어, 옛날 세븐틴 TV 생각. 느낌이 좋네. 어, 되게 좋은데 느낌. 와, 밭이다. 와. 와. 보란들 씨 잘 살아 죽겠어. 내가 5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건 아닌지. 보란들 씨 잘 살아 죽겠어. 얘 움직여요? 나 진짜. 움직여요? 자네 빠질 거야? 우리가 움직인다. 내가 또 챙겨왔지. 뭐? 아까 또 와가. 멕시카. 모르는 게 있어. 아, 나 아까 다 나올 줄 아는 형이야. 내가 일단 신기하게 잠깐만. 야, 이거. 여기서 피부 풀었어, 진짜. 이 라면을
이 라면을 다 같이 끓여 먹으면 안 되나? 아니, 안 돼요. 한 순간이 없어져. 근데 우리가 맛이 중요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막, 에이, 그래도 저 밥 두 개째 이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밖에 없어, 지금. 진짜 없습니다. 그냥 그 라면 그거 하나 끝내놔줘. 몰래 먹지 말고. 아, 솔직히 몰래 솔직히 양심적으로, 양심적으로 진짜 먹지 말자. 자, 우리 이거 초콜릿 나가고. 아, 그래. 좋으셨어요. 자, 딱딱한 거. 이게 많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 정도만 먹을게. 야, 초콜릿 나눠 먹어도 돼. 잠깐만. 기발해. 초콜릿 없어요. 어디 갔어? 아니 아까 여기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근데 좀 쉬자 이제. 됐어. 어차피 없는 것도 같아. 그래. 그래. 이거 좀 식량 좀 아껴 먹고. 야, 그러면 내가 민규랑 집 뒤져서 쌀을 사올게. 아, 쌀 좀 쉬게 있어. 아빠 무인도 해라라고 아빠 나 본다고 했던 거. 역시 유돌이다. 몸감 이쪽한데. 예스. 유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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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쓰레기를. 나는 너네. 아, 이 형 진짜. 나는 너네를 되게 편하게 사네 진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읽는 거야. 편하게 막. 차 여기 누워. 혹시. 그래 형. 잠깐만. 야 막 지금 막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 지금도 힘들고 조금 짜리 힘들고 계속 힘들어. 지금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헤매. 예스. 헤매. 예스. 나 이렇게 편안한 표류면은 맨날 하고 싶다. 조금 자았지. 카메라 놀라야지. 아, 이렇게 카메라 있구나. 맞다. 재밌어. 내라, 안녕. 안녕,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P6구나, P6. 안녕, P6. P6. 저 친구는 이름이 뭐지? 쟤? 카메라가 움직이지. 너 이름을 확인하러 오겠어. 얘는 P5야. P5. P5. 안녕, P5. 안녕, P5. 쟤는 뭐야? 쟤? 아, 쟤 어떻게 보게? 얘는. B7. B6. 아, B6. 근데 얘가 제일 동생이네. 어, 막내네. 막내가 비파, B6, B. 비파, B6, B7. B7. 어. 안녕, B7. 나는 바지를 챙겨왔어. 내가 항상 입는 바지인데 편해. 몇 개 갈아입어? 바지 갈아입어. 형! 남자가 남자답게 갈아입으면 되지. 어, 그치. 이거. 여기에 숨으면은 제가 찍네. 어. 밖에서 뭐 입고 와, 밖에서. 밖에서? 여기 이 문 앞에서. 형이 좀 가려주면 안 돼? 어? 내가 세 개를 어떻게 하고 그냥 가려지? 여기 있으면은 형이 저거를 가리고 어. 얘는 어차피 못 찍을 거 아니야. 아, 형! 어차피 여기만? 아, 여기만 찍으면 된다. 아, 그러네. 내려오지 마요. 좋네. 약간 불안불안하네. 갑자기 내려올 것 같아, 카메라가. 안돼! 견제! 다 입었다. 안 찍혔겠지. 좋겠다. 하나만 갖고 와서. 여행엔 음악이지. 너를 사랑해 4번. 또 이제 우리 옛날에 저희 가요계를 휩쓰셨던 분들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너를 사랑해.
쓰고 싶고. 네, 아이고. 아이고, 굉장히 피부에 자신 있나봐요. 민낯인 것 같은데. 네, 민낯입니다. 네. 뒤에 글이 쉽길래 그냥 저도 한글 확 했죠. 썹. 인터뷰 기자예요? 기자는 아니고. 오늘 마스크 하루 종일 끼고 있던데. 아마 한국어로 발진이라고 할 거예요. 아. 그게 생겨가지고요. 그렇구나. 생존 키트라고 하나요? 네, 그 비닐봉다리. 비닐봉다리, 네. 당황하진 않았나요? 좀 많이 당황했어요. 어차피 뭐 이렇게 또 봐주시겠지 하고 또 몇 개 들고 왔어요? 다 뺏겼어요. 박진감 넘치고 막 이것저것 담느라 정신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죠. 진정한 리얼리티를 할 수 있죠, 오고. 뭐 한 거야, 진짜. 스태프분들한테서 버려졌을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옷 있습니다. 잘 곳 있고요. 네. 없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뭐죠? 먹을 거예요, 먹을 거. 맞아요. 저는 지금부터 5일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먹을 걸 찾을 거예요. 지금 당장 이장님 댁 가갖고 네. 낚싯대 빌려서 낚시하러 갑니다, 전 지금. 그럼 지금 바로 민규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언제 가요? 네, 가세요.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럼 식상한 멘트 말고 없어요? 이게 리얼도 좋지만 어느 정도 봐주세요, 좀. 놀러 온 줄 알았는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이 있더라고요. 그 왜 두신 거예요? 아니, 여기 무인도 아니잖아요. 무서웠어요, 그 책 보고. 초등학교 때 되게 많이 봤는데 그게 지금 일어났네요. 우와, 달고 나갔더니. 재밌어, 재밌어. 뭔가라도 느끼지. 쌀.